결론부터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문제에 대한 염려와 근심,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은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에 합당한 것들이 아닙니다. 대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표적으로 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두고 그 아래 순종하며 내가 아닌 아들의 믿음으로 살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예수 이름을 믿고 행하는 자.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곳.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야 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기도. 한국교회 신자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교회의 주된 설교이기도 하죠. 그만큼 신자들의 삶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아무튼 그래서인지 구하라는 말은 무조건 주시옵소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이미 머리에 각인이 되어 구하라만 보면 그냥 파블로의 개처럼 무조건 달라고 조르고 보는 조건 반사를 하는 이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다 보니 이 구절도 앞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나와 그런지 구하라를 주세요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겨 접근을 하면 말씀이 주시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하신다는 말은 추가, 덤으로 더 주신다는 의미로 받으면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부인지 알려주시고자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구하라는 동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찾아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추구하고 따라 모든 생각과 언행을 그것에 일치시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나라라고 하면 면적이나 크기 그리고 위치의 개념으로 봐서 그런지 그의 나라를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정의와 공의, 성품, 무죄선언, 도덕적 기준, 사랑, 완벽한 판단력 등 다양한 말을 인용하곤 하니 이번 기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함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언급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그 하늘나라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아주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성경에 언급된 말씀을 일단 살펴보며 기본적인 이해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나라를 왕이 계시며 그의 주권과 통치가 일반적인 장소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언제라는 질문에 주님은 누구와 어디라는 답변을 주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와 우리 아니라는 답을 주셨는데 조금 추가를 해서 보자면 다음 구절로도 알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표적과 관련해서 성령의 내주와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마치 자신의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처럼 자랑하거나 사람들이 그 사역자를 높이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도 교만하고 무지한 자들이 자신을 높이거나 사역자를 높이는 어리석은 일을 벌이고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나보다 대단한 사람처럼요. 거지와 노예 근성인데 사실 일반 교회 목회자 떠받드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한국교회 신자들의 수준을 여신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단과 사이비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곤 하죠.
여기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나니까 가능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신다고 하셨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면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주가 필수니까요.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는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지나치기 쉬운데 이 구절 뒤에 주님이 언급하신 반대하고 해치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어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늘나라를 입증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여태 주님과 함께라는 말은 좋아라 하며 막연히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정작 함께하는 방법은 모르면서 그분과 함께한다 말하고 그분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 등을 함께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지킨다. 그 중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란 말씀까지 연결해서 믿음으로 행하지는 못했고요.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분과 함께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말을 지키는 자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하네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에 대해 수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사람이 지혜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은 뜻풀이의 정신이 팔려 정작 믿는 자 안에 거처를 삼는다. 그분이 거처를 삼을 수 있을 정도로 믿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례를 받으면 자판기처럼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주님의 약속도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이 설교. 여태 그것을 듣고 그렇게 알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 또한 그들의 무지를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과 버젓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믿었으니 말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일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모릅니다. 모르죠. 그냥 빈 집으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을 지키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처를 삼을 만한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셨다고 하시니 해당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그분이 계셔야 그것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따르고 그분의 법이 가장 위에 있는 곳이라고도 하죠. 그 나라에는 그 외에 따라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주 흔하고 당연한 일인데 성령을 힘입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당신이란 것만 아시고 의에 대해 나누도록 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인데 이걸 또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율법이 중요하다는 설교를 철마다 해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신자들도 평생 죄나 회개하며 교회에 눌러앉아 가슴이나 치는 어리석음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성장 비디오를 보며 날 이렇게 키우셨구나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데 유난히 한국에서만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각종 이야기들이 판을 치는 나라여서 그런지 몰라도 결초 보훈의 삶이 기독교의 핵심인 듯 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생각이라도 해봤으면 합니다. 딱 거기까지만 알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혜, 가르침인 신학과 교리의 한계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한 더 높고 깊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한 모습들 뿐이죠. 늘 말하지만 듣고 판단하고 결정은 본인 스스로의 몫입니다. 타성에 젖어 생각이나 비교조차 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만이 진리라 여기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복음을 들은 사람은 무조건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라는 말도 없고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이해를 시키라는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잡아 죽이려던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이라고 뭐 달라진 것이 있을까 싶어요.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마당에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아는 것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니 교회 안에도 성경에도 없는 교단과 교파가 차고 넘치고 그 안에 자기들만의 교리와 그걸 전수하는 신대원이 수백 개가 있고 저마다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우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음을 보자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음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십자가 은혜죠. 구원과 영생은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하느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란 이해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하는데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이 말씀은 성립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복음, 십자가 은혜를 평생 정기적으로 설교해야 한다는 1차원적인 종교심에서 벗어나 그 다음에 이제부터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지금 나누고 있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할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침술에, 벌침에, 인테리어 배워 선교활동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 뒤에 상속자라 언급도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중간에 성령에 대해 언급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느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느님이시니. 아들을 주신 하느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고 믿어 구주로 영접해서 그의 말을 따르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구절인데 그분의 정의와 공의,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 절대 기준이 되는 최상위의 법이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으니까요. 단지 구하는 제법에만 관심을 둔 자들은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테지만 젖먹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젖이지 단단한 음식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간격이 눈물이나 짜내지 말고 그 후, 그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이제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생각하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아들까지 주셨으니 달라고 구하면 다 주실 거야 해서 벗어나 아들까지 주셨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고 사랑하고 말을 따르며 성령을 받아 예수 이름으로 그와 함께 그의 일을 이어서 하고 있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정하신다면 당신은 자유로울 수 있을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와 신자들 전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의에 대해 구절이 많으니 각각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랍니다.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에 한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문헌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판단 기준, 아들을 주신 분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분을 믿고 사랑해서 말을 따르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분의 일을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고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다 실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며 해치는 자,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듣는 자로 전락한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뒤에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설교들을 보면 대부분 이 땅에 그분의 통치와 내 안에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기도를 강조하며 내가 죽고 예수의 의가 내 안에 온전히 완성되도록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통해 점차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성경과 달리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종교의 율법에 신학의 교단의 교리가 어거지로 짜낸 말같이 보일 뿐입니다. 여태 종교적이고 신학과 교단이 설교에 쩐 사람들은 여전히 이걸 분해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날의 백성처럼 굴라는 것입니다. 각자 거기에 맞는 할 일을 하면서요.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뭘 구해도 구하라는 것이죠. 어차피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된 사람이라면 구해서 받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보고 나니 막막하죠. 하다못해 40일의 도적 이야기도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이 있은 뒤에 문이 열리는 마당에 억지와 어거지로 믿는 자라는 착각을 가지고 머리부터 디밀면서 달라고 애걸복걸하면 받을 것이다. 이것이 간구다. 끈질기게 구해라. 받을 때까지 졸라대라. 불독처럼 굴어라.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것처럼 해라 등 이 나라에 널린 종교적인 설교를 듣고 배워 일단 얻고 보자는 심보로 교회 댕기는 자들이 부지기수인데 주님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차피 언제인지 누구도 몰라 실감나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도 없어 보이고요. 대신 당장 구해서 받아야 할 것이 널렸으니 그것부터 해결하려는 사람.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 얻을 것을 바라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빌고 조르고 그걸 위해 매일 교회 가서 붙어있기나 좋아하는 자들은 사실 받을 기대조차 없어 보입니다. 기도는 무조건 해놓고 봐야 한다는 사람들. 기도하고 구해서 받아본 경험도 없으니 그냥 마실이죠. 마실. 오늘의 할 일, 교회 가서 기도하기, 먹을 것 잔뜩 싸들고 교회 가서 열심히 떡을 나누는 일, 그 행위로 만족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이해를 나누다 보니 마지막에 이 말씀까지 보게 됩니다. 지금 교회나 목회자나 신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폄훼를 하며 없다, 끝났다,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모함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